안녕하세요. 일정 읽어주는 남자 양일수입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내외 주요 경제 지표와 이벤트 등을 살펴보고 투자에 참고할 만한 포인트를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인 티슈진이 6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글로벌 골과절염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포부로 미국 의약품 당국으로부터 인증을 받으며 약 6조 원의 매출을 올릴 것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세계 최초로 퇴행성 관절염인 세포 유전자 치료제인 임보사를 개발해 왔으며 한국에서는 임상 3상, 미국에서는 임상 2상에서 효과를 확인하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미국에서 임상 3상의 시험 일정은 2018년도에 환자 투약, 2021년도에 품먹어가 신청, 2022년에 시판 승인의 단계를 거칠 예정이나 시기가 지연될 시에는 재무 건전성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섬유 명가로 시작한 코오롱 그룹의 바이오 사업 진출로 향후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7일부터 이틀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25년 만의 국빈 방문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양국의 공조를 강화하고 추가적으로 방위비 분담, 무역수지 문제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방한 일정 중 한미 통상장관 회담도 예정되어 있어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거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향후 한미 관계와 대북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주요 화두로 미중 무역 불균형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기업들에게 미국의 인프라 설비 투자 확대를 촉구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와 위안화 환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협력 기반이 만들어진다면 중국의 대북 제재 강화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기 쉬워지겠지만 미국과 중국이 각각 국익을 위해 충돌한다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더욱 힘든 상황이 올 것입니다. 이 결과가 이후에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업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해외 금융사들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연이어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머신러닝 분야에서 트레이닝 시장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과 대형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에서 GPU 트레이닝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볼타 반도체가 인공지능 시장의 향후 18개월에서 24개월간 예상 밖의 결과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볼타 반도체는 AI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명성을 얻는 중입니다. GPU 반도체의 구조적인 수요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엔비디아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올해 폭등했고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채굴 시장의 순풍에 엔비디아의 GPU 매출도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10일, 11일 양일간 베트남에서 APEC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바로 한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입니다. 지난 31일 한중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의 사드 배치 이후 생긴 깊은 갈등이 이번 회담을 통해 수습 국면으로 바뀔지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동차와 항공 등 반항 감정에 타격을 받은 업계들이 이번 회담을 통해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등 중국과 계속적인 화해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중 간 사드 갈등이 사라진다면 국내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합니다. 11월 11일은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로 불리는 중국의 광군제입니다. 광군제는 중국 연중 최대 규모의 온라인 쇼핑 매출이 발생하는 날입니다. 중국 내 유명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벌이며 올해 광군제 당일 매출액은 42조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작년 광군제에서 약 30조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올리며 우리나라의 1년 규모 모바일 쇼핑 매출액에 가까운 수익을 냈습니다. 광군제를 통해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산업은 바로 배송업계입니다. 약 11억 건이 이번 광군제 동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며 택배회사들이 광군제 특수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주에는 국내 게임주의 실적이 몰려있어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외 핵심 일정을 콕콕 집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